아 미안 늦었죠?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. 어? 2인용 자전거 타봤어요? 아니요. 타볼래요? 저 남자친구랑 2인용 자전거 진짜 타보고 싶었거든요. 남자친구? 네 좋아요. 제가 앞에 탈게요. 제가 또 영국에서 자전거 타고 다녀가지고 이래봬도 베스트 드라이버. 그래 그럼. 아이 마지막. 요? 네. 죠? 네? 아, 뭐, 네, 조금. 그 혹시 아쿠아리움 좋아하세요? 아쿠아리움이요? 아, 네, 뭐 아쿠아리움 좋죠. 갈까요? 저 아쿠아리움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럼 얼른 가요. 너는 알잖아. 와, 와, 때로는 지쳐 웃음 나지 않는 날에도 네 옆에 있으면 내가 어쩔 줄 모르는 바보 같잖아.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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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. It's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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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는 마음도 너의 곁에서 너를 좋아해라고 말할래. 괜찮아.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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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. It's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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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처럼 진짜 귀엽다. 아쿠아리움 진짜 좋아하네요? 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다 생물 진짜 좋아했거든요. 저도 진짜 좋아해요. 무슨 동물 제일 좋아하세요? 난 펭귄. 저도 펭귄 제일 좋아하는데? 핑구 때부터 펭귄 제일 좋아했거든요. 그럼 우리 같은 세대네요? 아, 뭐야 진짜. 저 잠깐 전화 좀. 네. 네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, 아니에요, 네. 네 들어가세요. 네. 뭐예요? 회사? 네, 회사요. 급하게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. 그럼 바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냥 메일 확인하고 내용만 숙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여행도 여행 같지도 않겠어요.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? 그런가. 보통 급한 일 있으면 쉬는 날에 일하기도 하고 야근하기도 하고. 쉬는 날에 일을 해요? 그럼 언제 쉬어? 생각만 해도 진짜 힘들겠다. 일만 하기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나?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사는 사람인데.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?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아요? 뭐? 그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고? 복잡하게 꼬여버린 지하철은 Like their mind 그대 밖의 일상 속에 끝났어요? 우리 저거 배 타러 갈까요? 제가 혜지랑 저녁을 먹기로 해서요. 그럼 호텔로 가요? 네. 여러분, 강릉에 오시면 청명한 바다도 보실 수 있지만 아주 귀여운 바다 동물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. 사랑하는 가족, 연인들과 함께 놀러 오세요. 안녕하세요.
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.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아니라 제가 여기 사장. 네,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. 네,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. 복잡하게 꼬여버린 지하철은